밝아지고 화사해 보이고 눈밑주름이 없어서 확실히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10년 어려운데? 네, 자신감 있고 밝고 예쁘고. 어떻게 본인도 만족하시나요? 꼴이 흐르는 듯한 꿀피부가 된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지금 매끈하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올해 34살의 이민경 주부는 자전거 타기가 취미일 정도로 야외 운동을 즐기는 편인데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 좀 볕이 좋아서 막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좀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좀 상하더라도 자꾸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잦은 야외 활동으로 잡티가 많이 생겼다는 그녀. 수많은 기미 주근깨를 가리기 위해 평소 화장을 두껍게 하는 편이라는데요. 이민경 주부의 평소 화장법을 살펴보니 바르는 파운데이션 종류만 해도 무려 세 가지. 거기에 프라이머, 컨실러, 팩트, 가루 파우더까지 총 7단계에 거쳐 피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도 바르시네요. 쉐이딩 안 하세요? 쉐이딩?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끔히 가려졌지만 그 잡티를 가리는 대신에 또 주름이 이렇게 보여서 그런 또 단점이 있거든요.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화장 때문에 여기저기 뭉치고 들뜨기 일수. 글라지네요. 그런 그녀에게 내려진 맞춤 화장법이 있었으니 파운데이션과 컨실러 하나만으로도 기미 주근깨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은 완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먼저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기본 잡티를 가볍게 가려주는데요. 이때 촉촉한 이런 스펀지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네, 스펀지가 피부의 유분을 잡아주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건 무슨 화장품인가요? 복합성 피부인 경우에는 유분기가 많이 없고 수분도 많이 없는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잡티 커버를 가볍게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신데요. 밀착력이 높아지고 커버력도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팩트를 살짝 덧바르면 유분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화장이 끝났는데요. 어떤가요? 잡티는 완벽하게 가려주면서 훨씬 가볍고 뭉치거나 들뜬 부위 없이 그러네요. 깔끔하죠? 네. 열분 느낌이 있네요. 무겁지가 않잖아요. 일단. 민경 씨도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너무 산뜻해요. 그러니까 정말 스킨로션만 바른 느낌을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도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무엇인가요? 모공? 저는 모공이요. 모공은 얼굴들이 나이 드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뭐 하는 거는 네, 여자라면 한 번쯤은 받아봤을 모공에 대한 스트레스. 최소영 씨 역시 모공 때문에 한숨 쉬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는 외출 잘 안 하고요.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바깥출입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모자를 벗고 가까이서 살펴보니 얼굴 곳곳에서 심하게 넓어진 모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공이 좀 있으시네요. 현재 그녀의 모공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얇은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주름도 되게 많고 모공도 되게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모공 화장의 기본인 프라이머를 바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수량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더 바르시는 게 모공을 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되세요. 파운데이션은 손으로 얇게 펴바른 다음 메꿔주는 느낌으로 스펀지로 한 번 더 밀착시켜주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욱욱. 모공이 심하게 넓은 곳은 컨실러를 이용해 추가로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발라주는데요. 모공 파우더를 사용하시면은 입자가 얇기 때문에 모공을 더 잘 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모공 파우더를 바를 때도 적은 양을 나눠서 여러 번 덧발라야 커버 효과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드디어 모공 화장이 끝났는데요. 어떠세요?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소영 씨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디든지 얼굴 내놓고 모자 집에 있는 거 이제 다 갖다 버려야 되겠네. 너무 만족해요. 내게 맞는 화장법으로 여러분도 피부 미인에 도전하세요.